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았었는데, 저기, 경상남도 양산에 계신 여성분이세요. 여성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, KYC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. 세 번째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두 번째까지는 이제 KYC가 왔을 때, 24시간 내로 하면 되는데, 며칠 전에 어제인가 이제 뭐 세 번째로 또 KYC 하라고 떴대요. 그래서 24시간 가는 줄 알았더니 3시간밖에 안 되더라. 그래서 또 KYC를 못했다.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영어에 경기 있으시면 그렇죠. 대부분 영어 보면 놀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래서 지금 뭐 지금 KYC가 된 사람이 1110만 명 뭐 1200만 명 가까이 되겠죠.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빨리 그 KYC가 될 텐데 걱정 없는데, 암만 그렇게 돼도 자기 기회를 자꾸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또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또 그분은 3년을 채굴하셨대요. 3년을 채굴하셨는데 자기보다 그 자기가 누군가를 이제 레퍼럴 팀으로 추천했는데 그분은 훨씬 많으시대요. 그래서 아니 노도 하십니까? 그랬더니 나 절대 노도 안 한다. 그래서 그런데 왜 자기는 3년 했는데 지금 1800개밖에 안 되고 그분은 그렇게 많느냐. 그래서 아니 사람 소개를 안 하셔서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를 생활이 바쁘시니까 잘 모르시고 계시고,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영어 경기 있으신 분들은 또 KYC 기회도 놓치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이 화면을 보면 여기 삼선 있잖아요. 삼선 하늘 건 같은 삼선 막대기 제일 먼저 이거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럴 팀으로 들어가시면 돼요. 레퍼럴 팀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 그분한테 한참 설명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. 레퍼럴 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소개한 사람들이 쭉 나오죠.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채굴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모두 보기 요걸 하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169명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99명이 활동하고 있고 70명은 안 하고 있는 거죠. 저는 지금 이제 그런 거죠. 그래서 이 쭉 하게 돼 모두 보기 하면 자기 핸드폰에 있는 사람 중에 채굴하는 사람과 채굴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두 보기를 또 눌러 보면 채굴 중인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제출된 사람이 있고 비활성된 사람이 있는데 채굴 중인 사람을 자기 모두 보기에서 채굴 중인 사람을 찾아가서 채굴 중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자기 채굴 중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안 그러면 이미 끝나서 이제 제출된 사람 KYC 이거 다 제출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거나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분은 양산에 계신데 그 3시간 내로 누구한테 쫓아가서 이렇게 영어 경기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사실 그렇죠. 이제 뭐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당신 이런 거 해? 뭐 이러면서 욕하거나 비웃거나 화내거나 조롱하거나 할 수 있죠. 아직까지는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런데 부끄러울 것도 없고 하십시오. 뭐 나중에 누가 잘 되나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아니 뭐 지금 세상 자체가 판이 바뀌고 있는데 뭐 누구한테 좀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? 그렇지만 그 욕을 하는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고 과거의 습관대로만 살던 사람이고, 아니, 자기보다 좀 이렇게 세상을 아는 사람한테 욕을 먹는 것도 아니고,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는 게 뭐가 그렇게, 모르는 사람은 충분히 욕할 수 있죠.
모르는 사람은.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평소에 영어를 할 줄 좀 이렇게 영어 경기 없는 사람한테 가서 하시면은 KYC 왔을 때 할 수 있는 거죠. 해보신 분은 별거 아닌데 안 해보신 분은 이렇게 세 번째 기회까지도 놓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비활성 계좌도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해서도 다 지금 뭐 저도 이제 안 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 계정 삭제된 분 이런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레퍼럴 팀에 들어가면은 하실 수 있어요. 예, 하도 갑갑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. 레퍼럴 팀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해달라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학교 이거 아프리카 토고에 학교 짓는 자금 만 원씩이라도 보내주세요. 하실 분 해주세요. 64분이 해주셨더라고요. 너무 감사하고요. 요 교실은 지금 새로 졌어요. 요런 상황의 교실을 지금 요게 이제 5,000불 드려서 우리가 이제 해준 거고요. 이런 거를 뭐 또 이제 하나 둘 정도 상황 봐서 뭐 더 하든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이거는 그냥 파이노믹스가 제가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입니다. A와 B.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,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, 어떻게 자기한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지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 그냥 이렇게 힌트만 올려드립니다. KYC 계속 놓치시는 분들 옆에 있는 사람 활용하십시오. 그게 정답입니다. 감사합니다.